사우쌤이 농원에서 지금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지금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원에 와서 이렇게 30분 동안 비 맞으라고 할미꽃 모종 씨앗 뿌려서 싹 튼 거 59 트레이에 2,000개 해놓은 거 비 맞으라고 이렇게 자리를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더덕인데요. 더덕 씨앗을 뿌렸더니 요렇게 스티로폼에서 아주 예쁘게 났답니다. 그래서 엄청 예쁘게 났죠. 숫자를 세어보면 엄청도 많답니다. 요거는 더덕 씨앗이고요. 요거는 잔대 씨앗이랍니다. 요렇게 싹이 예쁘게 났죠. 요거 이제 제가 정식 아주 신기를 해야지 됩니다. 요게 1년생이라요. 한 5년 정도 있으면은 해서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잔대랑 더덕이랑 그리고 영상을 지금서부터 10분 영상을 찍겠습니다. 벌써 1분 30초네. 여기에 바오세미 농원에 요즘 꽃들이 엄청 예쁘게 폈는데요. 제일 예쁘게 핀 꽃 다일리아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거 다일리아 와 폼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더 예뻐요. 뜰에다가도 심어놓고 화분에다가도 심어놓고 그랬더니 집에 가만히 앉아서 제가 호강을 합니다. 꽃 구경은 실컷 제가 합니다. 남들은 이런 거 힘들다고 왜 했느냐 그러지만 이렇게 집에서 집콕하면서 꽃 구경하려고 하는 거랍니다. 자 예쁘죠. 여기가 우리 집이랍니다. 바오세미 농원 장덕리 집이랍니다. 할레나 꽃도 엄청 예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 맞으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밖에다가 근데 화분이 엄청도 많아요. 엄청도 많답니다. 밖에다가 이렇게 해놨고요. 이쪽에는 나의 쉼터 놀이동산이랍니다. 이쪽으로 하면 이 다할리아는 내 손바닥보다 두 배는 커요. 꿀벌이 앉았다가 흉 날아가네요. 이거는 내 핸드폰 두 배의 크기랍니다. 크기가요. 엄청도 커요. 그리고 더덕은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놓으면 줄 타고 예쁘게 칭칭 감으면서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꽃을 피운답니다. 그럼 꽃 구경은 더덕꽃 구경은 집에서 실컷 합니다. 은근히 더덕꽃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제라늄 꼭 보세요. 제라늄은 물을 많이 필요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밖에 비 올 때는 물을 안 맞춘답니다. 양귀비 꼭 구경하세요. 색색이로 저희 집에 있는데요. 이게 순차적으로 양귀비를 심어 놓으면은 피고지고 계속 그런답니다. 내가 양귀비는 직접 씨앗 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양귀비꽃 구경시켜 드릴게요. 요쪽으로 이제 조금 있다가 요쪽으로 갈 거고요. 지금은 해당화도 씨앗 뿌린 거 잘 나서 제가 비 맞히려고 요쪽으로 왔고요. 화분에 심은 예쁜 꽃들이 송이 예쁘게 있고 다육이도요. 요거 하나 이파리 똑 따서 묻으면은 마사토에 묻어놓으면 요렇게 요게 3년 된 건데요. 이렇게 예쁘게 다육이는 엄청도 잘 커요. 다일리아 꽃은 화분에서 비가 오니까 더 예쁘죠. 벌써 5분이네. 나 찍을 거 엄청 많은데 벌써 5분입니다. 온갖 산새들이 찍찍찍찍 하고 여기는 수레국화랑 양귀비랑 디기달리스랑 다일리아랑 모아심기 한 자리인데요. 은근히 양귀비꽃도 꽃양귀비가 엄청 예뻐요. 은근히 예쁩니다. 이게 색상별로 다 했는데요. 요 색도 예쁘죠.
요게 꽃양귀비예요. 하얀색도 예뻐요. 근데 요거는 하얀색 예쁘죠. 집에서 꽃양귀비 실컷 실컷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무님께 인사도 하고, 상무님 우리 집 잘 지켜줘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도 하고요. 나의 파란 벤치 의자에 앉아서 책도 읽고 카스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쉬는 건가? 요거는 할미꽃 씨앗 뿌린 거, 요렇게 이식한 거 제가 이식하는 건데요. 요거 직접 제가 씨앗 뿌린 거예요. 자꾸 해다 보면은 완전 선수 박사가 된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우리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명자나무에 열매가 이제 주렁주렁주렁 열리더니 이제 색이 물들어갑니다. 요게 명자나무고요. 쭉 하면은 여기가 루드베키아 몇천 개가 심겨져 있는 곳이랍니다. 꽃 루드베키아 예뻐요. 요것도 이렇게 집안에 뜰에 정원에 텃밭에 이렇게 꽃을 심어 놓으면은 한 개도 아니고 몇천 개, 아마 숫자로 세어보면은 만 단위까지 갈 것 같아요. 이쪽 저쪽에다 다 심어 놔 가지고 육화꽃 드디어 피기 시작해 갖고 엄청도 예뻐요. 요게 육화꽃이랍니다. 우리 집에 육화꽃 있는 장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엄청도 있고, 오엽송도 구경하세요. 요게 오엽송이고요. 지금 여기로 가는 이유는 왜 가느냐 하면요, 제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이산이 있나 없나 본답니다. 이제 범부채에는 꽃이 피려고 폼을 잡고요. 와, 여기 빨간 거는 뭘까요? 빨간 거는 보리수랍니다. 보리수 열매. 와, 송이 비가 오니까 보리수가 요렇게 와, 빗방울이 맺혀가지고 방울방울 엄청도 예쁘네요. 보리수 나무도 맨나무만 있으면 집에서 실컷 보리수 꽃 구경도 하고 나무 구경도 하고 그런답니다. 주렁주렁 열렸죠. 여기가 부추 비워줬더니 다시 또 싹이 나가지고 또 비워줘야지 됩니다. 부추는 가끔씩 미쳐 다 못 먹으면 싹둑싹둑 버려준답니다. 오메나 참나물밭이 완전 싹둑 오려졌더니 다시 또 이렇게 싹둑 오리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싹둑싹둑 가끔씩 오려줘야지 됩니다. 참나물이 한식집에선 고급 요리로 들어간다는데 우리 집에서는 잡초가 가끔 된답니다. 오늘이 그 잡초랍니다. 요거 다 싹둑싹둑 다시 또 오려내야지 돼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컷 뜯어먹고 그래도 이렇게 워낙도 많아가지고 많이 있답니다. 아, 이제 제법 능사 꽃이 피려고 폼을 잡고요. 여기가 우리 집도 보이고 바로 위에랍니다. 실제로 보면은 더 예뻐요. 요즘은 언초리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가지고요. 여기는 밤나무 동산이랍니다. 우리 집 동산이에요. 여기다가도 더덕도 심어놓고 그러는 건데요. 이제 언초리 꽃이 제법 펴가지고 고사리 동산이고 언추리 동산이고 머위 동산인데요. 이렇게 동산이로 바뀌었답니다. 6월달이면 항상 실력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답니다. 한 바퀴 벌써 삥 돌다 보니 9분이 지났습니다. 이 영상 보면 저에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육화나무 이쪽에도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질 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엄청도 예뻐요. 제가 지금 파이사미 농원을 소개하고 있답니다. 여기는 할미꽃 동산이고요. 4월달이면은 요 자리에 할미꽃이, 3월달 지나서 4월달이면 한 2,500개 정도가 할미꽃이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그리고 5월달이면 돼지꽃이 쫙 예쁘게 피고요. 그러는 곳이랍니다. 우리 강아지 세미가 비가 오니까, 세미야, 요거는 명자나무고요.
열매가 이렇게 열렸어요. 꽃 피면 엄청 이뻤던 명절. 쌤이야, 쌤이가 아유 나를 보더니 반기면서 안 돼요, 안 돼. 내가 사진 찍을 때는 너하고 놀 수가 없답니다. 아이고 풀려달라고 그러는 건데요. 저 사진 찍을 땐 제가 안 풀려줘요. 쌤이야, 엄마, 엄마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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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 웃기죠. 쌤이가 우리 바오 쌤이 농원인데요. 쌤이가 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2개월 지나서 3개월로 돌아오는데요. 쌤이가 무료 분양 받아갖고 우리 바오 쌤이 농원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뭘 지을까? 원래는 순돌이로 지었다가 제가 바오 쌤이 농원이기 때문에 쌤이라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쌤이가 엄청 좋아합니다.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에 할미꽃. 요거는 이제 올해 씨앗 뿌린 거고요. 벌써 10분 영상이 지났네. 시간은 왜 이렇게 잘 가지? 우리 집 한 바퀴 돌으려면 2시간은 돌려요. 요거는 할미꽃. 그리고요, 제가요, 제라늄, 요렇게 한 거는, 요렇게 벌써 꽃을 이렇게 펴가지고, 요게 제라늄이에요. 씨앗 뿌려서 한 거. 저 요런 거 참 잘해요. 그리고, 할미꽃, 여기 모종. 요거는 지금 1년 된 거고요. 내년이면 꽃 예쁘게 피는 거랍니다. 요게 보통 3,000개를 해놨는데요. 제가 세어보니 지금 1,800개가 남아서 나머지는 1,200개는 다 나눔을 벌써 했답니다. 제라늄 꽃 예쁘죠? 엄청도 예뻐요. 요거는 노랑 할미꽃. 그런데 사람들이 할미꽃을 왜 키우느냐고 그랬는데요. 할미꽃이 친환경 약재 뿌리로 이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엄청도 좋아한답니다. 이 할미꽃 심어가지고 한 5년 되면은 그 뿌리를 삶아서 그 물로다가 과일나무도 두고 치고 그러는 거랍니다. 농약 대신에 사용하는 거랍니다. 그러면은 과일도 잘 되고 벌레도 안 먹고 그런답니다. 달리아 꽃입니다. 달리아 꽃 이쪽에 화분에다가 쭉 내가 심어놔가지고는요. 예쁘죠? 요거는 레드. 요거는 이제 흑갈색이고요. 요거는 꽃분홍보다 진한. 그리고, 예쁘네요.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진하게, 색색이 여러 가지 색으로 있는데요. 보통, 분홍색도 이쁘게 폈다. 요것도 분홍색도 예쁘게 폈네요. 이렇게 돌아서. 와, 요것도 달리아 예쁘게 폈네요. 그리고 노랑, 엘로. 요거를 화분을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요? 뿌리가 박혀가지고 가끔 자리 이동을 해줘야지 됩니다. 뿌리가 박혀가지고. 요거는 엘로. 예쁘죠? 요거 하나 풀 시청하면은 저 시간 돌리기 유튜브에서 15분이 저한테 주어진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요렇게 바오세미 농원을 찍고 있습니다. 와. 요즘 오이는 주렁주렁 열려서 실컷 따먹고 있습니다. 오이는 주렁주렁 열려서 실컷 따먹고 한 바퀴 삥 돌면서 오늘도 유튜브에 올리려고 15분 영상으로 바오쌤이 농원에서 영상 찍고 오면서 비 오는 날에 즐깁니다. 와, 예쁘죠?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루드베키아 꽃으로 마무리. 오늘도 15분 영상으로 바오쌤이 농원에서 사진 찍으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꿩이 저기 한 마리가 꿩꿩 그러면서 날아갑니다. 바오쌤이 농원에 놀러오세요. 차는 무료로 제가 타드린답니다. 낮에만 제가 있고요. 저 없는 시간이 그런데 더 많답니다. 제가 요즘 노인복지회관에 평일날 배우러 가기 때문에 없는 시간이 더 많답니다. 바오쌤이 농원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상 15분 영상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쁘게 나오나 영상? 15분 영상으로 딱 끊으면서 루드베키아 꽃입니다.